백업이 되고 되고. 아, 현재 완료와 과거를 비교하는 것도 있었죠. 현재 완료와 과거를 비교하는 것, 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객관식 문제로 또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재 완료 이 전체 파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머 빌더 교재에 보면은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5과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5과는 다 끝났고 6과에서 만약에 어법이 좀 간단한 거면 하고요 좀 빡센 거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6과 어법이 잠깐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잠깐만요. 원급 비교는 좀 걸리고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하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7과가 사역동사와 관절이었는데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또 소대캔트 나왔고 그러면은 6과를 다음 시간에 하고 차라리 7과 한 파트만 좀 할게 얘들아. 알겠지? 7과 파트 빨리 할게. 이거는 오래 안 걸려. 이건 오래 안 걸려. 7과에 그 사역동사를 좀 볼게요. 사역동사 얘는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좀 뻔해요. 뻔해갖고 그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익히면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7과의 사역동사 같은데요. 자 또 많이 힘내. 힘내. 파이팅. 내가 하나 질문할게 얘들아. 사역이 뭐야? 사역? 사역동사래 사역이 뭘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없어요? 종교 없어요? 승민 종교 없어? 그래? 안 다녀? 종현이는? 안 다녀? 거두도 안 다녀? 그래? 그 옛날에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었거든? 믿진 않겠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쌤이 이제 그 고1, 2, 3대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이제 20살 초반까지 다녔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 교회를 딱 이제 가서 이제 고3에서 이제 20살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그 교회 내에서도 뭐 고등부니 청년부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20살이 되면서 청년부로 옮겨졌거든. 근데 이제 청년부가 딱 되는 첫 날에 이제 교회를 갔어. 갔더니 이제 우리 배나오 목사님께서 이제 이 고등부 이제 막 이제 20살이 된 이 새내기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청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사역. 그때 나는 이 사역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 교회에서 쓰는 그냥 용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약간 그 교회 전용 용어 같은 게 있거든. 약간 이런 거 있어. 무슨 뭐가 있지? 뭐 은혜? 막 이런 단어. 막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쓰진 않잖아. 그렇잖아. 근데 교회에서 이제 되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 사역이라고도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 사역이 뭔 뜻이냐면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 사역이 뭐냐면 시키라는 뜻이야. 시키라. 사역이란 말이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말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너희들도 더 이상 애새끼가 아니다. 미안해요. 너희들도 더 이상 애가 아니다. 너희들도 클 만큼 컸지. 그러니까 너네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 일 좀 해.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좋게 포장해서 사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역동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역동사에는요. 대표적으로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근데 그 종류 3개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역 동사는요, 일단 오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적격 보호적. 이게 오형식이잖아. 그치? 자, 일단 이 구조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사 자리에 오는 거예요. 동사 자리에. 자, 사역 동사의 종류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자면, 첫 번째. 내시고요. 두 번째가 해보고 세 번째가 make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사역동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이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의미들부터 하나씩 알아보자면 전부 다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은 사역동사의 이 시키다의 강세가 다릅니다. 강세. 강세. 자, 강세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정규 수업할 때도 설명했었던 건데요. 번호는 좀 기억이 나면 좋을 텐데. 옛날에 내가 했었어요, 이거. 자, 렛의 시키다와 해브의 시키다와 메이크의 시키다가 좀 어감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렛이면은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승리한테 렛 버전으로 말하면 승리야, 가서 선생님 물 좀 떠다줄래? 이 정도. 이 정도 어감이야, 렛은. 자, 해브는 이거야. 내가 중현이한테 물 떠와. 이 정도. 메이크는 이거야. 권우한테 물 안 떠와. 뒤져, 이씨. 이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감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야. 전부 다 시키는 건데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감이 세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일로 가면 억지로 시키는 거고 일로 가면 억지가 아니야. 우리 기왕이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약간 좀 거질 쪽에 가까운 거야. 됐어? 어감이 이렇다. 자, 그래서 이 사역동사의 문법적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목적격 보어의 오는 녀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let have make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 요게 주의점입니다. 여러분,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죠. 아까 번호가 말했다시피, 그쵸? 근데 동사 원형이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온 동사 원형은 생긴 건 동사인데요. 동사가 아니에요. 생긴 건 동사야. 근데 동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보어예요, 보어. 아니, 뭐예요? 아니, 생긴 건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란 게 뭔 말입니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 투부정사 알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의 동사 원형이죠? 이 투의 동사 원형은 동사입니까? 이거 동사예요? 아니잖아.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배웠다면 이런 말을 반드시 들어봤을 거야.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이 얘기예요. 됐어? 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여기 있는 동사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원형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원형부정사예요. 원형부정사.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즉, 투부정사는 투를 붙인 놈이어서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동사원형만 쓰는 부정사에서 원형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명칭은 이렇고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다. 생긴 건 동사지만 동사는 아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딱 이 정도로 나와요. 딱 이 정도. 쉽죠? 쉽죠?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빈칸을 뚫습니다. 빈칸을 뚫은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골라라 또는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 원형 외에는 틀리겠죠. 됐어? 자, 여기까지의 사역동사 기본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어도요. Let have make 외에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는 애가 또 있어요. 또 있어. 그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바로 help라는 겁니다. help. help. 근데 이 help는 사역동사랑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데요. 투부정사를 써도 돼요. 얘는. 투부정사도 돼. help는. 그래서 우리가 이 help라는 놈이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역동사랑 비슷하죠. 근데 투부정사도 가능하니까 아예 사역동사라고 말하기 조금 뭐하죠? 그러니까 짝퉁 사역동사야. 짝퉁 사역동사. 그래서 이때 help를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준사역동사. 준이란 말은 비슷하다는 뜻이야. 비슷하다. 사역동사랑 비슷하다. 뭐가? 뒤에 동사원형을 쓴다는 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정리. 여기를 빈칸 뚫거나 여기를 빈칸 뚫습니다. 동사나 목적격 보어를요. 그래서 동사를 이제 빈칸 빡 뚫어놓고 이제 시험을 내는 거야. 어떻게 내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my mother 빈칸 빡 뚫어놓고 그 다음에 me study English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라. 1번 let, 2번 have,
3번 make, 4번 help, 5번 want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뭐야? want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 써야 되거든. 그래서 5번 탈락. 1, 2, 3, 4는 전부 다 동사원형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다. 됐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된다고. 쉽죠? 쉽죠? 그래서 흔히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들 많이 외웁니다. 학생들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주의할 점은 뭐다? 해야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끝! 이 정도가 끝입니다. 사역동사.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촬영은 잠깐 끊을게요. 다 했으니까.